안녕하세요.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민사 신탁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명의 신탁 정상화를 위한 신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환원하는 방법은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명의 수탁자로부터 실제 명의자에게 양도를 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으로 환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과거에 오래전에 신탁된 재산이기 때문에 가치 변동을 인한 증여세나 양도세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환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민사 신탁을 통하여 이러한 방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명의 수탁자가 위탁자가 되어서 실질 명의자에게 신탁을 하게 됩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 민사 신탁을 통해 계약을 하면 실질 명의자는 법률적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처분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60대 A씨는 5년 전에 10억 원을 주고 사촌동생의 명의로 고향의 농지 및 임야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 임야 옆에 도로가 생기면서 개발 계획이 생기면서 그 재산이 현재 2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엎친 게 덮친 격으로 사촌동생 B가 말기암 판정을 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찾아가라고. 그런데 단순히 증여를 받더라도 20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고 10억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돼서 지금 많은 세금 때문에 지금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신탁을 활용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정상화를 위한 신탁을 통해서 이러한 고민거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의 수탁자 B사촌이 위탁자가 되어서 실질 명의자 A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서 법률상의 권한, 등기 명의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B로 설정함으로써 현재 설정 시점에서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법률적 권한을 가져올 수 있는 신탁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후 사후 수익자를 A로 지정함으로써 B가 사망했을 때 B의 자녀로 재산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세금 문제 없이 법률적 권한을 가져왔고, 사후에 B가 사망했을 때에도 A한테 재산이 넘어오는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 신탁이 부동산 명의신탁 정상화를 위한 신탁입니다. 이렇게 신탁을 꾸밀어서 A의 고민거리는 해소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명의신탁 정상화를 위한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세금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을 환원하지 못하는 경우 잘 한번 신탁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